여기에서는 그래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 여기만 여기 여기에서 여기서 여기를 여기 여기도 여기 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콩국입니다. 오늘은 해볼 것은 하이퍼사이클로이드 기여를 해볼게요. 저도 이제 만들면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퍼런스에서 add-on의 extra 오브젝트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mesh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기본 큐브는 지워주시고 탑 모드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프트 A를 해서 메쉬 펑션 XYZ 메스 스페이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값은 여기에서는 URAP을 켜줘야 됩니다. 우리 항상 껐었죠. 그거는 이제 조각 난 거를 이제 만드는 거였고, 요거는 이제 완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XYZ 펑션을 에디트 모드로 변경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형태가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버텍스 개수가 2048개가 돼 있네요. 여기서 바이 디스턴스 해가지고 1024개.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거 그대로 나오죠. 요렇게 버텍스를 합쳐서 이제 줄여 줄이도록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을 페이스로 만들어 주시고 안으로 조금 줄일게요. 얼마나? 5개 정도를 줄여 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 라인을 지워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페이스를 지워 주시고 아웃라인만 남았죠. 여기 상태에서 서클을 만들어 주는데 버티컬은 64개, 그리고 사이즈는 10으로 해가지고 센터에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두시고 그다음에 서클을 하나 더 만들어서 사이즈 12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동을 해 주시는데 거리를 27만큼 이동을 해줍니다. 자, 여기 이제 만들어진 요 서클을 듀플리케이트해서 피봇이 안 잡혀 있네요. 로테이트 해서 얼마를 하느냐? 여기서 60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똑같이 로테이션 60. 그러면은 이렇게 6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형태는 만들었으니까 이 면을 한번 채워줄게요. 전체를 선택을 하고 브릿지를 검색을 하면은 야 왜 그러냐? 자, 왜 그럴까? 자,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속을 한번 채워줄게요. A를 누르고 Alt F를 누르면은 여기 필 모드로 해서 속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를 이번에는 높이를 조금 올려줄 텐데요. 약간 각도를 틀어가지고 Extrude Z축으로 10만큼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기어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어에 대해서, 기어 가운데 있으면은 회심축이 돌질 않으니까 좌측으로 3만큼 옮기도록 할게요. G, Y, 마이너스 3을 S, 마이너스 3을 하면은 좌측으로 마이너스 3만큼 편축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편심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우리 만들었던 기어 있죠? 여기에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이제 페이스 안쪽 페이스를 여기 딸 거예요. 그럼 여기 면이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듀플리케이트를 하고 Alt-P가 아니고 그냥 P 아닌데 Alt-P 그냥 P를 하면은 셀렉션 된 거를 선택된 거를 이제 분할을 해줘요. 분할을 해주게 되는데 이걸 눌러주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하나 새로 나옵니다. 이제 요거 에디트 모드 나가시고 새로 만들어진 거 여기만 이렇게 집히는 거죠. 이렇게 자 요렇게 이제 만들었으면은 요거만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에디트 모드에서 여기 가운데 축 부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은 서클로 해서 버텍스는 그대로 두고 라디우스를 5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기준은 센터에서 오리진에서 이렇게 원형을 딸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아래쪽에서 보면은 자, 이 면을 익스트루드해서 Z축으로 5, 아니 10만큼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돌출이 되고 밑에 거는 이제 F 눌러서 여기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요 라인과 요 라인에 면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냥 F 하면은 이렇게 돼요. 위에도 여기도 막힌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브릿지 엣지 루프라고 되어 있고 이 버텍스끼리 이렇게 연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은 완성이 됐죠. 반대편은 또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서클을 만들어요. 아까 방금 만들었던 거 치수 똑같죠? 자, 여기에서 G, Z, 10 해가지고 올려주면은 여기 맨 높이까지 다시 올라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익스트루드해서 10만큼 올려주고 페이스 만들어주고 여기도 똑같이 브릿지 엣지 로브를 걸어줍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되냐 노멀 맵을 봐야 돼요. 지금 보면 안쪽에 노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를 분리 노멀 맵으로 해주면은 얘가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솜털이 이렇게 나 있죠. 그러면 이제 면이 바깥쪽으로 된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랑 밑에도 바깥쪽이니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버텍스랑 여기 버텍스 라인이랑 이렇게 잡아가지고 브릿지 엣지 룹을 하면 이제 예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변신축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오브젝트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짝 좌편향 돼서 기준을 잡혀있죠. 여기서 set origin을 해서 origin을 3D 커서에 맞춰서 여기다가 옮겨줍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얘네 이제 편심 회전을 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했고 옆에 있는 기둥들을 이제 세울 거예요. 세울 건데 이제 서클로 해서 5로 해가지고 G, X, 27? 아닌데 몇이었지? 50을 넘겨줍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이즈가 치수가 딱 맞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기둥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 서클 만들었으니까 서클을 익스트루드해서 Z축으로 10만큼 올려줍니다. 그렇고 위에 뚜껑을 닫아줄게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노말을 했을 때잘안 보이니까 좀 길게
밖으로 안 나오죠. 그럼 이거 면이 안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플레이. 안쪽으로 돼 있는 거잖아. 플립. 아, 메트. 플립, 노멀. 이렇게 해서 면을 밖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바꿔 면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돼 있네. 다 수정을 해볼까요? 여기도 똑같죠? 밖으로 나와 있는 면이 하나도 없죠? 여기도 분리 노멀을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다 뽑아줍니다. 얘는 여기는 아까 작업을 했으니까 박혀 있을 거고. 네, 이렇게 해서 노멀을 다 밖으로 빼주고요. 이제 요거를 이 기둥은 센터 기준으로 해서 3D 커서 듀플리케이트 로테이트 30도씩 이렇게 돌려줄게요. 그러면은 뭔가 예쁘게 면을 따라가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서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이즈는 뭐 대충 11번 11.5 이렇게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빼놨구나. 자, 그러면은 다시 요거를 지금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컨트롤 P를 해서 오브젝트를 다 합칠게요. 그러면은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서 버텍스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요거는 Alt F 안 되고 브릿지 엣지로 해야 되나? 아, 엣지가 안 맞지? 그치. 여기 센터에 원을 하나 안 그렸네. 5파이짜리 하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박스 둘러 해가지고 잡아줍니다. Alt F를 하면은, 왜 그럴까? 브릿지 엣지를 그려야 되나? 아닌데. 자, 여기서 나도 지금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오브젝트로 뜯지 말고 저걸로 써야 되는데 서클을 뜯어서 됐지. 하고 자 로테이트 듀플리케이트 로테이트 30.
블렌드 특성을 뭐다 아는 게 아니라 가지고. 64 하고 하나 두플리케이트해서 바깥 면적으로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얘만 보면은 안쪽에 서클 하나 있고 바깥쪽에 서클 하나 있죠. 이거를 Alt-Z 해서 뷰티. 그치. 오브젝트 뜯어져 있어서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하고, 아까 잡았던 거, extrude z축을 마이너스 10을 할게 아니고, 바깥쪽, 잠깐만. 그러면은, vertex 뜯어줬으니까 하고, 요 라인. 요 바깥 라인 안 잡히니? 왜안 잡히지? 뷰티. 그렇지. 뭔가 두번 들어갔어. 이렇게 해가지고 Z축으로 10만큼 마이너스 10만큼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랑 밑 면을 또 닫아줘야겠죠. 브릿지 엣지 룹으로 일단 매칭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밑판도 준비가 되었고 위에 기어하고도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동축을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여기다 뭐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더 올려볼게요. 먼저 요걸 한번 돌려볼게요. 잘 돌아가는지. 여기서 여기 35번 프레임 3 아니 250 프레임에 360도를 그러면은 아니 잠깐만 키프레임 안 갔구나. 여기에다가 키프레임 걸고 근데 잠깐만 야 여기 키프레임에 얘가 0이고 여기가 360. 그러면은 얘가 안쪽만 이렇게 뱅글뱅글 돌겠죠? 그죠? 아주 느리게. 자, 여기 바깥쪽 디스크랑 순서 준비 중요해요. 여기 먼저 하고 뒤에 한거 컨트롤 P를 하고 나서 오브젝트 부모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이고야 디스크에 얘가 여기 붙죠? 그다음에 에디트 모드니 이렇게 돌아요. 아, 여기 아까 우리 250에서 250 보면은 요거를 한 바퀴만 돌릴 게 아니라 11바퀴를 돌릴 거예요.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이기 때문에 얘는 11대 1 기어빌로 해가지고 기어비로 해서 동작이 됐고 여기도 키프레임을 넣는데 키프레임에
360 곱하기 11 빼기 360을 가려줄게요. 키프레임 어디 갔니? 왜 속도가 아직 이래? 360 곱하기 11. 왜안 바뀌지? 자, 키프레임 치웠다가 자, 가장 처음에 0도에서 가장 마지막에 1960을 이게 뭐니? 이거를 250에서 360에서 360을 더 빼줘야 돼. 아, 다시 해야 되나?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데스크를 이제 올려서 한번 더 해볼게요. 움직여야 되니까. 서클로 사이즈는 그 정도. 그다음에 X축으로 27만큼 옮겨줍니다.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하고 이것도 에딧 모드에서 듀플리케이트 30도, 아니 60도 이렇게 옮겨줍니다. 여기서 이제 익스트루드 해서 높이를 10으로 만들어주고
깨끗하게 뚜껑을 닫아줍니다. 자, 그러고 다시 가운데 서클을 하나 만들어서 반경은 5 정도로 해가지고 원을 또 하나 더 만들어서 반경 3짜리 GX 이게 12, 15 15를 하고 얘를 로테이션을 30 로테이션을 30을 주고 그 다음에 듀플리케이트에서 또 이렇게 원을 또 만들어 줍니다. 여기도 또 서클을 또 만들어서 크기 적당하게 만들어서 여기 원이랑 요거를 합쳐가지고 익스트루드해서 Z로 조금 내려줍니다. 10 정도 내려줄게요. 그럼 뷰티 페이스를 하면은 이렇게 면이 닫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 여기, 야. 자, 위쪽은 이렇게 잡아서 할게요. 좀 노말이 또 뒤집어지죠? 안쪽으로 다. 왜 이러나 모르겠네. 클립. 노말 하면은 다시 외부로 클립이 되는데, 요 칸은 지금 또 안쪽으로 됐네요. 보면은 면 잡고 여기가 지금 제대로 안 됐으니까 여기에서 안쪽은 또잘돼 있으니까 빼주고 자, 다시 플립을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다 외부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확인 한번 해주고. 자, 이제 요거는 이대로 쓸건 아니니까, 틀어줍니다. 180도를. 뒤집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아까 높이 만들어준 만큼 높이를 지금만큼 올려주면 되겠죠? 원은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요것도 키프레임 주고 제로해서 가장 마지막에 요거는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주면은 오리진이 나 오리진 왜 그거가 있니? 허허 오리진이 아니고 set origin 3D 커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재생을 하면은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값인데 변경이 안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안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재질도 한번 입혀봐야겠죠? 라이트. 이렇게 있는데, 재질을 메탈이니까 여기에서 디스크만 변경할까요? 재생을 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고 렌더링까지 하면은 왔고 베스 브랜치 걸고 그 다음에 디노이즈 걸고 어딨니? 얘 위더 이어를 깔아주고 여기서 선이 약하니까 조금 올려줄게요. 하고, 자, 카메라 세팅에서 아하, 그거 봐야 되는데. 로고가 지금 스무스가 안 걸려 있으니까 이게 따닥따닥 하는 게좀 보기가 안 좋네요. 엣지. 됐지? 얘는 1024고 얘는 64였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보였던 거고 각도 맞춰서 부드럽게 할 부분이랑 부드럽게 하지 않을 부분이랑 나눠줬어요. 렌더링 한장 찍고 자, 이제 화질을 다시 낮춰가지고 동작하는 거를 찍습니다.
그럼 오늘 고생하셨어요. 안녕. 다음에 또 봬요.